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의 골프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골프가 잘 되는 이유를 찾아서 쉽게 해결해 드리고 잘 치는 방법까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야 새로운 코너인데 진짜 재밌어 자랑해 주시고요. 이 영상 하단에 설명란이 있습니다. 설명 쪽에 들어가면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원을 가입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골프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백스윙은 작은데 거리가 엄청나게 나는 이유. 백스윙이 작아. 뭐 옥선생도 백스윙이 작아요. 그런데 백스윙이 작기 때문에 거리가 더 나간다는 건 아니에요. 백스윙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나는 이유. 이건 우리가 힘의 전달 방향을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우리 지금 세계 랭킹 1위, 지금 현 시점에서 1위인 존남, 스페인의 존남 있죠? 존남은 백스윙이 거의 이 정도밖에 안 가요. 그리고 토니 피나우, 토니 피나우도 엄청나게 덜 가죠. 근데 그 선수는 일단은 허브대가 크고 팔다리가 무지하게 길어요. 근데 그 선수의 특징을 보면 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왼쪽 하체 부분하고 팔부터 해서 엄청난 몸부림이 쳐져요. 들자마자 그쪽으로 치려고 하는 동작이 생겨요. 그러면 어떤 일이 지금 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건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게 될 텐데 스윙도 크지 않았는데 175라는 숫자가 나와요. 7번 아이언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사실은 이제 요즘에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 옥선생은 이게 백스윙도 작은데 왜 거리가 저렇게 나가? 왜냐면 저는 백스윙이 크면 뭐가 불안하냐면 정타를 때릴 자신이 없어요. 이만한 데서 들어와 가지고 뭐 어쩌고 할 자신이 없어. 그냥 차라리 이 오른쪽까지 그냥 갈 필요도 없이 이 왼쪽 동네에서 좀 들자마자 그냥 앞쪽으로 팍 쳐가지고 에라 니가 갈라면 가고 그렇게 하자. 물론 백스윙이 더 크면 더 갈 수는 있어요. 백스윙이 더 크면 더 갈 수는 있는데 백스윙이 더 커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실익보다는 차라리 백스윙을 덜 들고 장타를 치는 게 더 낫다. 정타를 통한 장타잖아요. 그럼 뻘리는 게 아니라 들자마자 앞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들자마자. 그러면 일단 이 뭐 그 선수들의 파워는 뭐 어마무시하니까. 근데 이렇게 쳐도 242 정도, 243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정타율이 엄청 올라가죠. 왜냐면 공하고 별로 안 멀잖아. 그러니까 가고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치면 그 선수들의 타법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 이렇게 칠 때는 이 왼쪽 편을 잘 쓸 수 있느냐, 이제 그리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피지컬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선수들이 백스윙을 작게 들고도 멀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힘의 전달 방향을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번쩍 백스윙 눈 커지게 막 들었는데 그냥 땅에다 쥐어 박으니까 그냥 땅에 모든 힘을 다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양동이에 물이 있으면 조금 들고 차라리 팍 뿌려가지고 앞으로 날아가게 하는 게 낫지 번쩍 들어가지고 땅바닥에다가 그 물이 쏟아지게끔 뿌리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많이 들면 많이 드는 대로 앞쪽으로 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고 또 적게 들면 적게 드는 대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적게 듦에도 불구하고 멀리 치는 사람들은 적게 들지만 반드시 내가 적게 들고 힘의 전달을 전방으로, 그러니까 타겟 방향으로 쓰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백스윙이 많이 들면 더 좋긴 한데 무슨 뭐 로리 맥킬로이처럼 꼬임이 엄청나고 더스틴 존슨처럼 꼬임이 엄청난 것도 좋은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꼬임이 적고 왼쪽으로 파워가 센 Thank you.
선수가 지금 세계 랭킹 1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약간 밀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백스윙이 어려운 우리 일반 골퍼들 중에서는 차라리 백스윙 가서 덜덜덜 떨면서 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적게 가고 팍 돌면서 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적게 들고 앞으로 멀리 치는 이유는 정확도도 높고 힘을 타겟 쪽으로 치려고 해서 그러는구나.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적게 들고 이 도약거리가 적으니까 내 왼쪽을 통해서 힙을 돌리든 가슴을 돌리든 최대한 힘을 효율적으로 써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백스윙이 작다고 너무 키울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서 정타가 잘 나고 있다면 차라리 회전 속도 아니면 그쪽으로 집어 던지는 그런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지 굳이 백스윙을 크게 들면서 정확도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백스윙이 작으면서 멀리 치는 분들은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하시고 백스윙이 큰데 정타를 못 맞추시는 분들은 작아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스윙을 조금씩 교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